여섯 번째는 이제 리플레이스 블록 페이스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마 굉장히 솔리드 패치를 만드는데 많이 써먹을 거고요. 블록을 생성하고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블록 부분을 자동으로 타겟 페이스를 선택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트 바디 서브 트랙트 부분이 생겼습니다. 두 기능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려면 좀 전에 했던 것 가지고도 그럴 수 있어요. 갭 요거 한거 가지고 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패치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죠. 요거 따라가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걸려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없앤 양이죠. 블록 만들 부위 선택을 이렇게 해줘요. 하고 그 다음에 그 리플레이스 페이스 할때 블록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향 반대 부분도 잘 돼요. 얘를 여기까지 붙이겠다. 그럼 이제 한 번은 좀 느린 구간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까지 가겠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여기,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통과하고요. 옆에도 여기, 그 다음에 뒤는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 뭐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여기로 찍게 되면은 다시 되는 걸 이렇게 볼수 있죠? 다시도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알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알에 맞게. 그래서 큰알부터 하는 게 원래 정석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스템 보면은 지오메트리 프로퍼티스에 가서 얘를 찍으면 이게 알이 나와요. 됐죠? 1.6. 얘는 이제 1.6 엔터하고 여기가 1.6 되고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널라시스 프로퍼티스에서 아니면 미니멈 레이던스를 해도 되고 0.6이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0.6 0.602 원래 수축이 들어간 것 같아요. 0.6으로 해볼게요. 뭐 1000분 단위 문제 없으니까 0.6 이렇게 해줘요. 여기도 0.6으로 다 됐죠? 자, 이렇게 알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스프릿 시트 바디. 아, 이건 서브 트랙까지는 아니고요. 타겟을 찍으면 이거 소울을 해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소울 해줍니다. 소울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서브 트랙을 할 페이스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얘를 서브 트랙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면 얘를 익스트루드 바디 한 다음에 소울까지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서브 트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시트 바디입니다. 둘다 서브 트랙을 이렇게 하고요. 서브 트랙을 하고 기타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얘만 이제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위를 다 저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죠. 진짜 이거는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아마 써먹을 거예요. 어떤 기능? 얘가 블록 만들어줬고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 그죠? 위에 면 여기 만나고 저 뒤에 면 여기 만나고 그죠? 여기 옆에 면 여기 만나고. 이게 하나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NX 볼레이 기능인데 7점에서 좀 괜찮을 거예요. 여기 만나고 그 다음에 밑에 면은 여기 만나고 훨씬 쉽죠? 그런 다음에 오케이 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기 만나고 그죠? 위에만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만나고 여기는 옆에 면 만나고 이쪽은 이쪽 만나고, 이쪽은 이쪽 만나고.
밑에는 저 밑에까지 가도 되고, 아,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서브트랙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밑에인 타겟 툴 남기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스 페이스를, 요거 리프레스 페이스도 더잘 되게 수정이 됐어요. 리버스가 리프레스 페이스 한게 먹어요. 이렇게 처음만 느립니다. 6에서 안 되면 뭐 다이렉트 모델링 NX 거 하세요.